오늘은 수제비 뛰는 영상이에요. 별거 없죠? 수제비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끓는 물이라고 치면 지금 물이 있죠? 여기 끓는 물이라고 치면 여기다 이제 넣기 힘들어요. 손으로 뛰면 이게 반죽이 끈적끈적할 경우에 그쵸? 손에 다 묻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뜨냐? 이거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이 끈적끈적한 반죽의 경우 그쵸?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지금 익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잘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 붙었다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떼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만의 수제비 뛰기죠? 그쵸? 이제 끈끈한 반죽의 경우 이제 잘못 이제 배합을 해서 끈끈할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먹으면 되죠? 좀 지저분해서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수제비 뛰기죠?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